네,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취업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EBS 연중기회 엄마의 두 번째 출근. 오늘은 5년의 경력 단절 기간을 극복하고 소규모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어머니를 소개해드립니다. 조건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서 창업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김세란 씨의 사연을 이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원주의 작은 떡 케이크 가게. 능숙한 솜씨로 색색의 앙금 꽃장식을 만드는 김세라 씨는 어린 두 자녀를 둔 35살의 엄마입니다. 한 회사에서만 사무직으로 6년 넘게 일했던 그녀는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후 만삭의 몸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처음에는 3개월만 보면 나도 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한 100일쯤 지나서부터는 그냥 일에 끈을 놨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냥 아이만 보면서 그러다가 또 둘째가 생기고. 그렇게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보낸 5년. 아이를 낳고서도 다시 자기 일을 찾는 친구들을 보며 자극을 받았다는 그녀는 사무직을 중심으로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면접, 이력서를 내도 면접 보러 오라는 것이 많죠.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어리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가 아파서 저 갈게요. 그런 사정 때문에 아예 좀 면접조차 보지 않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꽃 앙금으로 장식한 떡 케이크에 관심을 갖게 된 세란 씨. 열리지 않는 취업문을 두드리기보다 차라리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석 달을 꼬박 전문 교육에 뛰어들었습니다. 막 장미를 200송이씩 짜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이 떨려서 뭐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아파서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적도 많고. 집안일까지 하며 꾸준히 연습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일을 시작한 후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신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 지금 모습보다 더 날씬한 모습이었고 아이 둘 낳고 몸도 많이 망가졌는데 뭔가 나를 위해서 나를 투자하는 시간도 있고. 세란 씨의 창업 성공 뒤에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녀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들의 공도 컸습니다. 아기들 둘 데리고 힘들 것 같은데도 자신이 잘 배우고 다니면서 참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자로서 볼 때 참 아름다워 보여요. 전문가들은 그녀가 일정 기간 투자를 통해 관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여성적인 성향이 이제 강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취미생활로 하던 꽃꽂이나 만들기 이런 것들을 창업적으로 발굴을 하셨다. 손수 만든 꽃장식 케이크를 받아본 손님들이 좋아할 때가 가장 보람있다는 그녀의 인생도 이제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